Hi guys, I'm back.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단어는 Survivor입니다. Survival. 여러분 아시죠? Survival game. 생존 게임이라는 뜻이죠. 결국 Survivor은 생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re you ready guys? Cool. Like a lot. 우선 그 단어를 분석해보면 Sir, 위, 박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나 박. 그리고 Vive, Five.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자로 보면 날생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날생자. 그래서 두 어근을 합쳐보면 survive, 더 오래 살아남다, 생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he survived the disaster 하면 그는 그 재난에서 살아남았다, 그런 의미가 되고 he survived his spouse 하면 그는 그의 배우자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다, 더 오래 살았다, 그런 뜻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survive 다음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He survived the disaster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파생된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 sir 아시죠? surname 하면 이름이 아니라 성이죠. 성. 또 이름보다는 이 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surname 하면 가족의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surreal 하면 현실 밖에, 그래서 초현실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It was surreal 하면 그것은 정말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surface 아시죠? surface 표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surface 얼굴 위, 표면,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vibe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ivid 알겠습니다. vivid vivid 생생한입니다. 생생한. 좀 한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vivid 생생한. 그리고 re 다시란 의미를 가진 re와 vive가 합쳐지면 revive 하면 재생하다, 그런 뜻이죠. revive 다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재생하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도 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비트가 비바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하면 생명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 그래서 비타민은 의미가 부여되었답니다. 그리고 vital 하면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죠. 간혹 의학 드라마를 보면 거기 나오죠.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의사가 vital 체크해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vital이라는 것은 실은 호흡, 맥박 또는 혈압 등의 그 생명 징후 vital sign의 줄임입니다. vital sign을 원래 체크하라고 해야 되는데 vital 체크해봐 이렇게 말하죠.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 Thank you.